속보입니다. 태풍에 의한 피해로 일본 열도는 10월 중순에도 폭우 피해에 산사태와 물난리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을 태풍들이 일본의 오키나와를 통과하며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향하면서 오키나와는 태풍의 중간 기착지, 경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을 태풍들이 모두 오키나와를 중간 경유지로 오키나와를 한번 강타한 후에 방향을 남중국해로 틀고 있기에 일본 오키나와는 최근 16호 태풍 노루, 19호 태풍 선까, 20호 태풍 예샷 세 개가 강타하는 베트남 다낭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에서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하면서 엔저 현상과 더불어 많은 해외여행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던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에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오기는커녕 일본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마저 오키나와 여행을 기피하면서 오키나와는 태풍과 여행객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윈디를 보면 비구름이 일본 오키나와를 오늘 16일 일요일에 또 강타하면서 오키나와에 엄청난 비를 또한번 뿌릴 것으로 보이며 비구름은 오키나와에서 규슈, 시코쿠, 오사카 그리고 수도인 도쿄까지 연결되면서 큰 폭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